다음에 삽입할 주제는 개덜개덜제예요. 지금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녹화하는 데가 스크린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스크린바.com입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지금 보면 스크린바로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한 별도의 화면 스크린 캡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스크린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녹화가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요 녹화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화면의 녹화가 아니라 요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녹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녀화가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소스코드를 중간에 중단하고 시청 중에 언제든지 코드를 수정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밑에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중에 보이는 화면을 포즈 중단하고 중지한 상태에서 화면에 있는 코드들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하고 실행할 때는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S가 되고 윈도우에는 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장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콘솔 로그 화면을 보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웹페이지, 웹브라우저의 화면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개덜개덜제입니다. 개덜개덜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이 뭔가를 리턴하는데 그걸 리턴하는 것이 개덜이란 말이에요. 그죠? 개덜개덜제. 이름을 개덜개덜제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개덜개덜은 펑션이고 인풋 아규먼트가 없고 아웃풋은 개들입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이 예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예를 보면은 자, let i equal 2 그 다음에 get next power of 2에서 next equal i return next 됐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 4, 8, 16 이렇게 정도 나오죠. 근데 이러한 코드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글로벌이잖아요. 왜 퓨어 펑션이 아니죠? 펑션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퓨어하게 적어야 됩니다. 퓨어 펑션, not 퓨어 펑션. 그 퓨어 펑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is a pure function이라고 할까요? is a function is a kind of function입니다. 어떤 function이 있는가요? which returns always the same value if its argument is same argument same. 그러니까 argument가 같으면 항상 같은 값을 리턴하는 것을 pure function이라고 해야 돼요. pure function 순수하다 말이죠. 이렇게 순수한 function을 쓰면은 코딩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코딩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function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방식은 pure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똑같은 input을 주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input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input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풋을 줬는데 지금 결과값들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냐니까 이게 바뀌니 그런 거죠. 바뀌는 외부에 있는 것이 외부 펑션 외부에 있는 뭔가가 바뀌게 되면은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펑션 내부로 이걸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퓨어 펑션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가 앞으로 중급 2년차, 3년차, 4년차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 이 수업 받고 있나요? Functional Programming with JavaScript 중급 1년차 수업이죠. 중급 1년차의 Functional Programming with JavaScript라는 과목이 코스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번 Advanced JavaScript 수업을 대충 마칠 때쯤 됐는데 그때쯤이면 이 수업을 받기 충분한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니까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에서 퓨어 펑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인퓨어 펑션의 전형적인 예이고, 펑션 외부의 뭔가로 인해서 펑션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뭘 명심하냐니까, 펑션, 어 펑션입니다. A function should not be affected by outer world. 외부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Outer world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션 외부, 펑션의 블록 밖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펑션 블록 밖에 있는 무언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를 Functional Programming with JavaScript 수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건데, 요걸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 요걸 해결한 방식이 밑에 있는 솔루션 요 방식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get next 라고 이름 붙이고 i를 펑션 안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펑션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close라고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펑션은 적어도 어떻게 되나요? 얘를 호출했을 때 각기 다른 원하는 값을 우리가 다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진 않죠.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펑션 내부에서 모든 로직이 이루어지죠. 펑션 외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클로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클로즈를 이용해서. 이것이 get입니다. get 펑션. 아기먼트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펑션이 리턴되고 있는데 이 펑션도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개들개들 우리가 정의했던 이렇게 개들개들 정의한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첫째, 퓨어하다는 거. 첫째가 퓨어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첫째 퓨어 펑션. 펑션. 순수한 펑션. 인퓨어 하지 않단 말입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걸 인퓨어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not pure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인퓨어라고 표현해요. 인퓨어 펑션. 얘는 퓨어 펑션이 되고. 그리고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얘가 필요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펑션. 펑션도 데이터잖아요. 펑션도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죠. 펑션도 밸류예요. function also is a value입니다. function도 value인데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 방식은 function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진행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내가 필요할 때 이 function을 만드는 거죠. 언제? 이걸 호출할 때. 이걸 lazy initialization. lazy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들. 우리가 코딩할 때 중요한 개념들이 pure라고 하는 개념. 중요하고. 레이지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플렉스블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코딩에서. 자, 그래서 레이지하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 역시도 레이지합니다. get next 이걸 호출했을 때 get next 다 맞잖아요. 여기다가 다 호출했을 때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딱히 지장이 없죠. 그래도 여전히 잘 동작을 합니다. 어나니머스로 하더라도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수업을 중단해 놓고 코드를 마음대로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코드는 안 깨져요. 다시 플레이하면은 다시 중단됐던 데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소스 코드를 막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시고 막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유튜브가 아니라 스크린바 여기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지 이터레이션 밸류 역시도 레이지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리고 리스타트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리스타트 되죠. 그렇죠? 이 방식은 그러니까 개들개들은 이게 가능한데 이 방식으로는 위에 있는 이 방식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타트도 안 되고 레이지한 것도 안 되고, 그죠?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아니고, 레이지 이터레이션 오브 밸류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니까, 얘가 실행되는 건 언제예요? 내가 호출할 때 여기 실행됩니다. 호출할 때만.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이 경우. 이 경우는 get power of 2. get power of 2를 코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실행됐을 return next, return next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연습하고 요 레이지 이트레이션과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직까지 중급 1년차 수업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습. 앞으로 중급 2년차, 3년차에서 공부할 내용을 예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100%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지금 이제 중급 1년차 아무리 공부를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부터 밟아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것도 몇 개를 더 해야지 지금 이 내용들이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레이지 이트레이션을 밑에다 부연 설명을 했어요.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얘를 호출을 했을 때 여기에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여기서 값을 만들었죠. i 그죠? i 베리어블 i 바인딩 오픈이 나겠습니다. 바인딩 i의 값이 이때 만들어져 버리죠. 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펑션을 호출했을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레이지 이트레이션입니다. 레이지 이트레이션은 얘를 호출했을 때 const next i의 값이 여기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next를 만들어 놓고 i는 i 곱하기 2를 해서 값을 바꿔주고 다음에 next를 리턴하는 방식이죠. 이걸 레이지 이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값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트레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용어들입니다. 약간 생소한 개념일 텐데 그렇다더라도 일단 설명을 이해하는 데만큼 이해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또 다른 공부들을 계속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과목들이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질 때 그때 지금 이 에피소드로 돌아와서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